네, 이어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는 데이터 객체와 통신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엔 그리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요, 아까 전에 봤던 EDU 폴더에서요,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training 1 underbar grid.xml이라는 화면이 있을 것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리드 뷰와 연결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연결은 안돼 있고 제가 시연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데이터 리스트와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당하는 화면을 빨간색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앞서 전에 설명한 것처럼 통신 객체는 이미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데이터 객체도 이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통신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요.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현재 화면 디버그 실행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조회를 눌러보면 데이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한 115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이 해당 화면에서는요, 데이터 객체 보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DC 언더바 유저 인포 리스트라는 요 데이터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담겨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겨 있는 데이터들을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그리드의 영역에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리드와 뷰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해당 기능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웃라인 뷰에서 헤드 탭을 통하여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객체들을 확인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코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코드 02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데이터라 보시면 되고, 101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성별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저 인포 리스트가 바로 핵심적인 데이터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리스트의 항목들을 지금 가운데 영역에 있는 그리드 뷰에다가 나타내는 것을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맵은 참조용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데이터 리스트인 DC 언더바 유저 인포 리스트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메인이 되는 데이터 객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요, 바인딩을 해볼 텐데, 전 시간을 통해서는요, 각 항목을 선택하여서 컴포넌트와 직접 바인딩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데이터 리스트와 그리드 뷰는요, 각각의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매핑하는 것이 아니라요, 데이터 리스트 전체를 선택하여 그리드 뷰와 연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 후, 지금 가운데 있는 이 그리드 뷰 영역에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하여 차분하게 살포시 얹어놓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바인딩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옵션 자체가 신규 생성, 헤더만, 바디만, 모두 업데이트라는 4개의 옵션을 보실 수 있고, 디폴트로 제공되는 것은 모두 업데이트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면서 차이점을 설명드릴 텐데, 먼저 헤더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만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드 뷰 컬럼의 헤더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 4번으로 여기만 바뀌어요.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바인딩을 해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바디만 해보도록 할게요. 바디만 하게 되면 그리드 뷰 바디에 있는 컬럼 아이디와 데이터 리스트의 컬럼 아이디와 여기만 매핑이 바뀌는 겁니다. 바디 쪽만. 그러니까 당연히 매핑을 할때 기본으로는 다시 컨트롤 Z 했어요. 기본이 모두 업데이트예요. 위아래 다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위쪽의 헤더와
아래쪽에 바디의 아이디가 모두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더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아이디가 바뀌는 게 아니라 라벨이 바뀌는 거고요.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지닌 아이디 자체가요. 데이터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매핑을 하기는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리스트는 항목을 총 12개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드 뷰는요, 컬럼을 하나밖에 안 그려놨다고 하나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적어도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들은 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간단하게는 툴 상단에 아까 전에 테이블을 늘릴 때 했던 것처럼 열이나 행 등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열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추가해 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다시금 데이터 리스트를 바인드를 하는데 바인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시려면요.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씩 하나씩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시려면 얘를 끌어다 놓을 때 애초부터 모두 업데이트가 아닌 신규 생성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컬럼 수만큼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리드 뷰를 먼저 그릴 게 아니라 데이터 리스트를 먼저 그려놔야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같이 그러면 항목 적용이 된 상태에서 화면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들이 그리드 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그리드 뷰를 이제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형태대로 한번 편집을 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리드 뷰 역시요, 다른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그리드 뷰가 지니고 있는 속성이 있으며, 그리고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PI가 있습니다. API를 활용하실 때에는 역시 그리드 뷰의 아이디를 통해서 이 AP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게 될 텐데요. 자, 웹스퀘어의 그리드 뷰는요, 단일 컴포넌트라고 하기보다는 복합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좀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컬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복합 컴포넌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속성에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이 속성을 보시게 되면 그리드 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속성이 있는데요. 이것 외에 각 컬럼이나 컬럼의 헤더가 지닌 속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속성을 전체 속성과 컬럼별 속성을 다 이해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속성 중에 보면 전체 속성과 컬럼별 속성이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는 컬럼이 우선순위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그리드 뷰를 선택하고, 지금 여기 속성을 보고 계시죠? 근데 그리드 뷰는 속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보시려면요, 원래 이 속성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요 키라는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쭉 정렬이 돼요. 나는 이렇게 보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시고, 한번더 클릭하면은 알파벳의 역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번 클릭하면 원래 있던 대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보시되, 다만 그리드 뷰는 속성이 많으니까 저는 검색하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리드 뷰의 전체 속성과 컬럼별 속성이 겹치는 경우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기 위해 저는 리드 온리를 이용해 볼게요. 자, 그리드 뷰는 전체 리드 온리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폴스로 둘게요. 즉, 편집이 가능한 형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 중에서 4번만 고치지 않도록 리드 온리를 트루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같이 적용을 한 다음에 화면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저희 그리드뷰는 더블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편집 모드로 적용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제가 해보고 있는데, 딴 것들은 다 편집이 됩니다. 직접 고치면 고쳐져요,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리 더블 클릭을 해봐도 리드온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얘는 고칠 수 없는 항목이 되는 거죠. 즉, 동시에 똑같은 속성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리드온리가 우선순위는 칼럼이 높았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속성이 적용되어 있으면 컬럼 쪽에 적용된 속성이 더 우선순위를 갖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개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먼저 그리드뷰가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컬럼 속성대 먼저보다는 그리드뷰의 전체 속성을 먼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고, 그리고 컬럼들이 굉장히 다 좁아요. 이런 부분들부터 눈에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럼의 위드스를 조절을 하실 때에는요, 제일 쉽게 하시려면 헤더를 선택하고 그냥 늘리시면 돼요. 늘리거나 줄이시면 돼요. 늘리는 것도 되고 줄이는 것도 됩니다. 다만 한꺼번에 편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드뷰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나오는 에디트 창에서, 다이얼로그 창에서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헤더 쪽을 고치면 바디는 따라옵니다. 둘다 고칠 필요 없어요. 헤더만 고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헤더 쪽만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대로 한번 고쳐봅니다. 저도 좀 고쳐볼게요. 이메일 같은 게좀 길어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좀 길게 하고 주소 1이 길 거예요. 주소 1이 좀 길고. 이런 식으로 OK 누르고 적용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성한 컬럼 길이만큼 늘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만약 항목이 좀 너무 많다, 몇개 지어볼게요, 제가. 저는 역할 코드 한번 지어보고, 생성일이나 수정일 정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울 때에도 툴 상단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열삭제, 행삭제, 행추가 이런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직접 하시려면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보면은 같은 기능들이 역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편하실 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뭐 그것도 싫다 나는 헤더 더블 클릭해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위드스 고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같이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금 화면을 해서 보면은 무언가 조절되기는 하였죠. 조절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이가 많이 남잖아요. 이 남는 부분이 보이면 역시 보기가 안 좋으니까. 단순히 사이즈만 늘려서 해결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이랬을 때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안 남게 공간을 채워주는 기능을 하는 게 오토핏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리드뷰를 선택하고 오토핏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 오토핏으로 검색하면 먼저 오토핏이라는 속성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라스트 컬럼과 올 컬럼이 있는데 라스트 컬럼을 선택하게 되면 빈 공간을 마지막 컬럼으로 다 채우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컬럼은 영향받지 않고 마지막 컬럼만 영향을 받아요. 자, 반면에 이 오토핏을요. 올 컬럼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컬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하고 다시 보시게 되면 이때는 모든 컬럼이 균등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오토핏을 적용하게 되면은 화면이 넓어졌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넓어졌을 때는. 근데 줄여보게 되잖아요. 자, 많이 줄일 거예요. 아주 많이 줄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컬럼의 영역들이 다 줄어버립니다. 이러면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잖아요. 자, 이랬을 때이 오토핏을 적용하되 특정 사이즈 이하에서는 적용하지 마세요 하는 속성이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오토핏 민 위드스입니다. 얘는 디폴트가 480이에요. 그래서 안 주면은 480 이하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한 제가 넉넉하게 900 정도로 줘보도록 할게요. 숫자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900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작아지면 오토핏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자, 얘를 다시 한번 화면을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늘렸을 때는 당연히 오토핏이 잘 적용되는데 줄여봅니다. 많이 줄였을 때900 밑으로 내려가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가로 스크롤을 나타내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토핏을 쓰실 때 반드시 오토핏 및 위드스랑 같이 쓰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화면을 많이 줄였을 때 과연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핏 및 위드스로 오토핏이 적용되는 최소한의 사이즈를 같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오토핏이 적용된 상태에서는요, 컬럼을 예를 들면 뭐 픽스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픽스드 컬럼이라고 보시면 있는데, 이 픽스드 컬럼 자체를 제가 만약에 1로 주면은 첫 번째 컬럼 자체가 픽스드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오토핏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가로 스크롤이 안 나오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오토핏이 풀어지면은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픽스드 컬럼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 줬으니까 첫 번째 컬럼만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러한 기능들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되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속성과 맞물려 있는지도 비교해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좀 단순한 속성 하나 몇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그리드뷰는 컬럼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원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보셔도 안될 거예요. 속성을 넣지 않았으면. 자, 컬럼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 그 부분, 그리드뷰를 선택하고 컬럼 무브라고 검색해 봅니다. 단순히 컬럼까지만 입력하면 컬럼 무브가 두 번째 바로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true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저희 속성이요, true false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반 정도는 true false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 무브 적용합니다라고 true로 변경하시고 나서 화면을 리프레시 합니다. 데이터 조회한 후에 컬럼을 이동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어하시는 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또 하나 볼 것은 sort 기능입니다. 뭔가 제가 키를 잘못 누른 것 같은데 한 번만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실행 좀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보이시면은 sort를 한번 찾아보세요. sort를 찾아서 sort able이라는 속성이 보이면 한번 true로 적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스튜디오가 재실행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드된 상태에서 이제 그리드 뷰에서 제가 찾고자 했던 건 소트였죠? 이 소트 부분을 검색해 보게 되면은 소트 에이블이라고 이런 속성이 보이실 거예요. 이 소트 에이블 속성도 마찬가지로 true로 적용을 해줍니다. true false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적용하고 다시금 화면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된 화면에서 조회를 누르고 헤더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한번 하면 오름차순, 또한번 하면 내림차순, 또한번 하면 풀리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와 같이 헤더를 더블 클릭하면 멀티소트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만약에 4번은 나는 안 쓰겠다, 소트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 4번에 해당하는 헤더를 선택하시고 소트를 false로 바꿔봅니다. 이 소트 기능은 헤더를 클릭했을 때, 헤더를 더블 클릭했을 때 적용되는 기능이다 보니 헤더 쪽에서 개별 속성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요, 다른 컬럼들은 다 소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 헤더에 해당하는 것은 소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하실 때는 헤더 쪽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트 관련한 속성은요, 사용하실 때는 소트 에이블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소트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DB 클릭으로 나오는 건다 더블 클릭이란 뜻이에요. 이 DB 클릭이 디폴트입니다. 근데 온클릭으로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 관련한 속성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소트를 하면서 또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저는 필터 기능을 많이 보여드려요. 웹스퀘어의 그리드뷰는 필터 기능이 참 편리합니다. 자, 이름에 해당하는 속성으로 제가 예시를 드릴 텐데요. 이름에 해당하는 헤더를 선택하시고 소트 대신 필터로 검색해 봅니다. 이건 헤더 쪽에 있습니다. 소트랑 필터는 헤더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 부분에서 맨 아래에 있는 유즈 필터 부분을 True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적용하고 다시 화면을 리프레시해서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이러한 버튼이 하나 생기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마치 엑셀에서 자료를 찾아주는 필터 기능과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아 조건으로 감길동이라는 사람과 강정길동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이두 사람만 필터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까지면은 별로 좋은 기능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더 쪽에 유즈 필터를 준 거는 그대로 놔두시되 이 그리드뷰를 이번에 선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여기 유즈 필터 리스트라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 이 속성을 true로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겁니다. 총 필터와 관련돼서 두 개의 속성을 주는데 하나는 그리드 뷰 쪽에 있는 유즈 필터 리스트를 또 하나는 내가 필터를 적용할 헤더 쪽에서 유즈 필터를 각각 true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다 적용하고 저장하신 후에 화면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이 필터 버튼을 눌러봤을 때는 아까와는 다르게 리스트로 필터링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사용자 필터를 누르면 똑같은 팝업이 나오고 이걸 이용하지 않고 요 있는 전체 선택이나 직접 선택하고 싶은 항목들을 체크박스 형태로 선택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 기능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서요. 이 로우 넘버를 적용하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 자체에 로우 넘버를 적용하는, 즉 순번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을 하실 때에는 그리드 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속성에서 ROWNUM 로우 넘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시게 되면 로우 넘과 관련된 속성 중에 로우 넘 비지블이라는 속성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속성만 단순히 true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드 뷰에 요 순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된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각각의 항목마다 순번이 정해져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로우 넘버를 그리드 뷰의 자체 기능, 웹스퀘어 그리드 뷰의 자체 기능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번을 나타내는 요 헤더 쪽에 뭐 순번이라는 문구를 주고 싶으실 때에는
속성으로 만들어진 컬럼은 선택되지 않아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작성한 컬럼만 선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헤더 쪽에 문구를 주실 때는 마찬가지로 속성으로 줍니다. 보시게 되면 로우 넘 헤더 밸류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순번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순번으로 나타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행된 화면에서도 역시 순번 표시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기능을 보였을 때 이와 비슷한 기능이 하나 더 있다면요. 로우의 상태 값을 보여주는 속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고쳤어요. 고쳤으면 고쳤다라는 표시가 로우에 어딘가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고쳤다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되 고쳤다, 신규로 넣었다, 삭제했다 이런 것들은 로우의 상태 값을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로우 넘 대신 로우 스테이터스입니다. 이 로우 스테이터스를 로우 스테이터스 비지블이라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역시 true로 적용을 해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속성을 변경하면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컬럼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실행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아무것도 안 고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고쳤다라는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로우 스테이터스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선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데이터 컬렉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드 뷰에서 이용하는 DC 언더바 유저 인풋 리스트를 JSON 형태로 조회해 볼게요. 자,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정의한 칼럼들 외에 그리드 뷰 데이터 리스트의 컬럼은요, 하나의 컬럼을 더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로우의 상태 값을 표시하는 로우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냥 조회된 상태라면 다 로우 스테이터스가 R로 표시가 돼 있어요. 즉, 아무 표시도 안돼 있고, 읽힌 상태, 리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수정을 하면 U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되었다라는 표시 문구가 생기는 거고요. 뒤이어 할 텐데, 이제 입력이나 그리고 삭제를 눌렀을 때는 로우 스테이터스가 입력했을 땐 C로 가고 삭제했을 땐 D로 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API를 보여주는 시간에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로우의 상태 값을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이 로우 스테이터스 비지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더에 문구를 주시려면 로우 스테이터스 헤더 밸류의 상태라고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금 확인을 해보면 이제는 순번과 상태가 다 표시가 되죠. 데이터를 고치게 되면 고쳤다라는 표시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이어서 상태값 행추가 행삭제할 때또볼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때 또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스퀘어의 그리드뷰는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편집 모드로 바뀝니다.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근데 마우스 더블 클릭을 통해서 편집 모드로 바뀌는 것을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온클릭, 그냥 클릭만 했을 때 바로바로 편집 모드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에디터와 관련된 속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드 뷰를 선택하고 이번엔 에디트로 검색을 해볼게요. 에디트로 입력을 해보면은 요 속성 중에 요 에디트 모드 이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 디폴트가 더블 클릭이에요. 그래서 얘를요, 더블 클릭이 아닌 온 클릭으로 고쳐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화면을 저장한 후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클릭만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로바로 편집 모드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클릭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 사용자분들이요, 좀 저희 개발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키보드를 훨씬 좋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키보드로 제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편집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옆에 컬럼으로 이동을 해보는 거죠. 이동 자체는 매우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지는 않죠? 자, 얘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지만 에디팅 모드, 편집 모드로 들어가져요. 탭키로 이동했을 때는 이동만 되고 편집 모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집 모드로 바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 에디트 모드 이벤트 밑에 보면 키 무브 에디트 모드라는 속성이 또 있습니다.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true로 한번 바꿔보시고 적용을 해보십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하고 화면을 다시 리프레시해서 데이터 조회한 다음에 자, 이름부터 시작해볼게요.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볼순 없지만 저는 지금 마우스에 손을 띄고 있습니다. 탭키로 이동만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탭키로 이동하게 되면 곧바로 편집 모드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편집 모드로 곧바로 갈 때는 키 무브 에디트 모드라는 속성을 true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탭키로 이동을 다 해봤는데 마지막 컬럼에서 탭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지금. 근데 아래쪽 행으로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마지막 컬럼에서. 아랫줄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제어를 원하신다면, 이번에는요, 포커스와 관련된 속성을 보셔야 돼요. 자, 그리드 뷰를 선택하고요, 포커스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여기 포커스 플로우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조금 확대할게요. 이 포커스 플로우를요, 디폴트가 아닌 옌트로 폴스가 아니에요. 리니어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얘는 리니어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 다시금 화면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회를 다시 눌러본 다음에 이제 탭키를 계속 눌러보게 되면 아래 행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엔 제가 리드온리를 true로 걸었기 때문에 편집 모드로 안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 컬럼들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그리드 뷰 자체에서 이 포커스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보자면 포커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드가 현재는 로우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서 얘를 셀 방향으로 가게 하실 수 있고 셀과 로우를 모두 표기하는 부스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선택이 안 되게 하는 넌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로우 인덱스 기준으로 움직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로우로 적용한 상태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속성이 있다면 아까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개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에 보이는 로우 행수를 조절하는 부분이 그리드 뷰 전체 속성에 보면 여기 있는 요 비집을 로우 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는 1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줄까지 보이더라.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원하시면 이 부분을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브라우저의 사이즈나 해상도에 맞게끔 최초의 저기, 퍼블리셔나 기획에서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샘플에서는 10개로 적용을 해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요, 여기 설명 읽어보시다 보면은 여기를 가끔씩 뭐, 올로 설정하면은 스크롤이 안 나오고 전체 데이터가 다 로드가 돼요. 스크롤 없이 쫙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드 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로딩이 되게 느려질 수 있으니까 이 올로 설정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올로 설정하는 경우는 데이터가 10개 안 넘을 때, 뭐 그럴 때나 쓰는 건데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은 이용하지 않고 PC 화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로 많이 사용하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속성들을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이제는 컬럼 안쪽의 속성들로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성별이나 직급 등은요, 이렇게 코드 정보로 바로 뿌려질 게 아니라, 셀렉트 박스의 형태, 즉, 콤보의 형태로 데이터를 선택하게끔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M이면은 M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로. F면은 여자로, 뭐 직급이 01이면 뭐 직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급 코드의 코드명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편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성별에 해당하는 컬럼을 선택해 봅니다. 이 성별에 해당하는 컬럼 중에 나타나는 속성 중에서 제일 눈에 띄게 봐야 될건 인풋 타입이에요. 그리드 뷰에 이 텍스트, 컬럼들은요, 이 인풋 타입이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밸류 값 그대로 보여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코드성 데이터를 쓰실 때에는요, 보통 콤보의 형태를 이용하니까 여기 있는 셀렉트로 변경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변경을 해보셨으면 셀렉트 형태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셀렉트 박스를 설정하는 창이 나와요. 물론 하드코딩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데이터 객체를 연결할 거예요. 자, 바인드 아이템 셋을 선택하고 이 성별 코드는 101이에요. 그리고 라벨에 해당하는 건 코드 언더바 NM으로, 밸류에 해당하는 건 코드 언더바 CD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뭐 추즈 옵션 정도 선택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하신 후 저장을 눌러보신 후 조회를 눌렀을 때 이번에는 아까처럼 코드 값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라벨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 직급 부분에 해당하는 인풋 타입을 마찬가지로 셀렉트로 변경을 하시고 이와 같이 코드로 한번 바꿔보시되 직급 코드는요, 이 성별 코드는 DC 언더바 코드 101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직급은 코드 02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바꾸어서 화면에서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랑 같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컬럼 선택하고, 바꾸실 때는 인풋 타입의 속성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다 뭔가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팔레트 뷰에서 가끔씩 이런 분도 보셨는데, 셀렉트 박스를 가져다가 끌어서 막 바인딩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드 뷰는 다 속성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인풋 타입을 셀렉트로 변경을 하면 셀렉트 박스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나온 편집창에서 역시 데이터를 이용해 보기로 했었죠. 자, 노드셋에서는 직급에 해당하는 코드 02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라벨과 밸류는 라벨은 코드 언더바 nm으로, 밸류는 코드 언더바 cd로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급에 해당하는 부분도 제대로 나오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급도 이사, 팀장, 부장, 차장, 과장 등으로 이렇게 라벨명으로 표기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간에 껴있는 입사일도요, 그냥 텍스트로 놔둬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더 예쁜 형태가 있다면 캘린더 속성이 있습니다. 인풋 타입 자체를 캘린더로 변경을 해보시면 날짜에 해당하는 건 달력 형태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자, 인풋 타입을 캘린더를 찾아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모양의 형태조차 달력의 아이콘으로 나오고요.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였던 부분들이, 자,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날짜의 형태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더라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부분에서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코드 데이터죠. 직급도 코드 데이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얘가 코드인지 그냥 텍스트인지 알 길이 없어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역시 마찬가지예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캘린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 제가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 않아도 얘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콤보다라고 이러한 콤보 선택에 대한 아이콘이 하나 나오던가, 달력입니다 하는 달력 아이콘이 하나 나오던가, 이런 표기를 렌더링된 상태에서 곧바로 적용해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이 성별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봅니다. 자, 여기서 성별에 해당하는 컬럼을 선택하고요. 이럴 경우, 요거는 검색해서 찾는 편을 권장드려요. VIEW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뷰 타입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단순합니다. 이뷰 타입 부분을 내려보시면 이건 트루 폴스가 아니고요.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이콘으로 적용을 한 상태에서 다시 화면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보시게 되면은 성별 쪽에 해당하는 남녀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콤보 표시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용해 보세요. 입사일과 직급에 해당하는 부분도 똑같이 이뷰 타입을 아이콘으로 같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을 해 보세요. 저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뷰 타입을 선택을 안 하면 디폴트니까 적용이 안 돼요. 아이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급을 눌러보게 되면은 또다시 이뷰 타입을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용을 하시게 되면 화면을 통해서 다시금 렌더링 해보았을 때 이처럼 콤보면 콤보다, 달력이면 달력이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타입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콤보 데이터인지 달력 데이터인지 눈에 띄게 구분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 알고 계시면 개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기능을 하나 해볼게요. 포맷과 관련된 부분인데 데이터가 좀 옛날 거예요.
요즘엔 우편 번호가 5자리잖아요. 근데 옛날 데이터라서 6자리로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요 포맷을 한번 제가 요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겁니다. 보일 때 이렇게 다시를 한번 넣어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요 다시를 그냥 직접 이렇게 바꿔보려면 우편 번호에 해당하는 컬럼을 선택하고요. 포맷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포맷, 디스플레이 포맷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간단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디스플레이 포맷인데, 여기다가 샵샵샵 다시 샵샵샵 정도로 입력해 보십니다. 자, 그와 같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리프레시를 눌러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건드리진 않아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원본 데이터로 보이는데, 에디팅 모드를 빠져나오면 디스플레이 된 모드로 바뀌게 하는 게 디스플레이 포맷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포맷을 주는 게꽤 복잡하게 함수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쓰지 마시고 디스플레이 포맷터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맷터가 붙으면은 함수의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scbin. 뭐 dis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오전 시간에 함수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 다 scbin 객체 하위로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함수명을 여기다 입력하는데 저는 함수명을 scbin.dis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요. 우리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을 하세요. 디스플레이 포맷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여기다가 펑션 형태로 scene 하위에 펑션으로 만드는데 얘는 원본 데이터를 그냥 가져요. 그리고 리턴되는 데이터를 정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준 거나 안준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리턴 데이터를 아무것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서 내가 정의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면 원래 데이터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뭐 서브스트링으로 잘라서 뭐 이번에 슬래시로 해볼까요? 그리고 나머지 뒤쪽으로 이어 붙여 볼게요. 그냥 다시로 하죠. 이렇게 주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한 형태를 쓰실 때에는 포맷터로 쓰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포맷과 포맷터가 동시에 적용돼 있으면 포맷터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되는 형태만 바꾸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러한 간단한 디스플레이 포맷터 형태도 이용을 하실 수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스퀘어의 이 그리드뷰에 대한 속성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요. 뒤이어서는 이벤트와 API 등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